이걸 효자 손으로 한번 따야겠다. 쏴쏴쏴. 이제 나도 안 하면 이거 소 좀 뭘 빼뜨린 것 같아요. 바지락을 사왔는데 아 어떻게 해 먹을까 하다가 조지스 형님이 이거 맛있게 해 먹는 방법 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. 커요 이거. 지금 해감 끝낸 건데 바지락이 좀 커요. 자 깔끔하게 청양고추하고 여러분도 이거 간단하게 대게새 드셔보세요. 여기다 이 백화수고 술을 넣어요. 술을 밑에 이렇게 살짝 갈리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쪄내듯이. 어우 향 기가 막히네. 어우 술만 들어간 거예요? 나 술만 들어간 거. 아 술만. 오 술만 그래도 꽤 향이 들어갔네. 오. 이름이 뭐라고 하죠? 바지락 술찜이라고. 바지락 술찜 여러분들. 바지락 술찜. 어우 오 야 이거 올라오는구나. 오 야 멋있다. 어 청주도 도수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불이 또 붙네요. 어 술이니까. 그래서 알코올을 알려주고 이제 단맛이 많이 아~ 술의 단맛을 많이 이제 해서 이제 궁합이 잘 맞지. 야 비주얼 작살나네. 야 바지락 술찜. 아우 김 모락모락 나고 물 하나 들어가지 않은. 자 바지락을 살 잘 참고 보시죠. 물 하나도 넣지 않고 술만 백화수고 그 종종 술만 넣어가지고 조리를 한 겁니다. 가열을 하면서 술 알코올 기운 날리고요. 대신 이 향 은은한 그 청주의 향이 남아 있고 굉장히 술 넣고 찌니까 되게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. 야 바지락 또 지금 철이라 굉장히 살이 잘 차가지고 야 쏴쏴쏴. 좋아. 미쳤네 이거. 소금 가야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. 바지락을 해감을 좀 오래 한 다음에 술 넣고 찌면 바지락 자체 짭짤함이 좀 있어요. 근데 난 이게 좀 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살짝 풀어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굉장히 짠맛도 중화가 되면서 더 풍미도 더 좋아집니다. 쏴 쏴 쏴. 자. 다른 거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.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해감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. 와. 자 이게 지금 술로 한 축대 물론 알코올은 날아갔지만 이게 아직 청주의 그 깊은 그 향은 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물을. 와 좀 고급스러운 풍미가 좀 나는데 술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염도는 좀 느껴집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지네 미쳤네 오늘. 아 쏴쏴쏴. 와 확실히 이건 해감을 좀 잘 시켜야 되는 건 있어요. 뭐든지 음식은 제철에 먹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한가 봐요 확실히. 쏴쏴쏴.
난 술찜이라는 것도 처음 접해봤는데 이게 아 괜찮구나. 아 연한 술로 해가지고 딱 끓여내니까 청양고추를 몇 개 좀 썰어서 넣더니 달콤한 맛도 나고 좋네. 아, 한 잔 더. 쏴쏴쏴.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게 빠지면 뭔가 아쉬워해 사람들이. 예. 소맥 사라지는 마술. 요새 우리 또 효자손님이 잘 안 보이시네. 예, 요새 연애하느라 바쁘신가? 이걸 효자손으로 한번 따야겠다. 쏴쏴쏴. 이제 나도 안 하면 이거 좀 뭘 빼뜨린 것 같아요. 자 남은 바지락 좀 빼가지고 국물에 넣고 남은 국물에 애호박 감자 넣고 칼국수 한번 또 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이 실비김치. 아 저희 개그맨 친구 김민기라는 친구가 저 먹어보라고 좀 보내준 거거든요. 요거에다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감자 칼국수 넣었거든요. 술국 국물 따로 버리실 필요 없이 거기다 물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시면 되니까 간편해요 또 이것도. 야 이건 꼭 해 드셔보세요. 와 바지락 칼국수야 어차피 여러분들 말이 뭐합니까 맛있는데. 아, 호박을 넣고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 이 호박 안에 있는 이 알살이 다 퍼져버려요 국물에. 그래서 좀 탁해질 수 있거든요. 물 넣고 끓이시는 중간에 호박을 넣는 건 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. 아 맵다 실비김치. 와 이게 좀 조금 익었는데 실비김치가 막 담았을 때 온 그 약간 겉절이 느낌 그 느낌일 때 먹으면 사실 칼국수랑 더 잘 어울리거든요. 아 면을 좀 더 사올걸. 아 감자도 넣었는데 감자도 좀 맛이 잘 익었고. 아 음식 좀 하네. 아
또 국물 안 먹어볼 수가 없죠, 여러분들. 아. 뭐 뭉쳐있는 게 싹 내려간 느낌? 아... 아, 시원하면서 칼국수에 들어간 호박은 이게 국물에 무슨 뭐 많은 작용을 하나 봐요. 호박 넣기 전 국물을 먹어봤는데 야, 호박 들어가니까 확실히 확 달라지네. 이 개운하고 시원한 이 바지락 칼국수에다가 매운 또 이 실비김치랑 딱 같이 먹으니까 이건 뭐 안 먹어봐도 여러분들 어떤 맛인지 좀 감 오시죠. 지금 바지락이 굉장히 좀 맛있을 때 여러분들 바지락 술국 이런 거 집에서 해 드시게 그 복잡하지 않고 하니까 바지락 또 수산시장에서 사셔가지고 백화수복 청주 같은 거 좀 사셔가지고 또 찜도 해 드시고 남은 거를 이렇게 좀 칼국수도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또 바지락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. 댁에서 한번 사서 해 드셔보시는 거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찾아요.